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 상황 전개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부복과 한일 안보 협력을 연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를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에서 나왔습니다. 북핵 대응 방안으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. 광주클럽 붕괴 사고 당시 무너진 구조물은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유흥주점 역시 불법 증축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70대 남성이 20년 병간호 끝에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했습니다. 이 남성은 당초 부인이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신고했지만 살해 흔적이 발견돼 범행이 드러났습니다. 지난 5월 인구 1,000명당 태어난 아이 수가 5.8명에 그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혼인 건수도 가장 적었습니다.